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.5%로 동결했습니다. 한은은 이로써 지난해 2월 금리 동결 이후 12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. 한은은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성장, 금융 안전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은은 추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%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.6%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.